묶은대리 이렇게 보면 그제 무슨 대리? 묶은대리. 묶은대리라는 것은 무슨 권이 없는 거다. 대리권이 없는 거다.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그러면 그걸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묶은대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게 협의의 묶은대리와 뭐 표현대리가 있다고. 협의의 묶은대리는 본인의 행위가 무슨 검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냥 뭐 본인 책임만.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추인. 그지? 추인. 자, 근데, 그럼 요 협의의 묶은대리는 다시 둘로 계약의 묶은대리와 단독행위의 묶은대리 이렇게 크게 둘로 나온다. 근데 그냥 우리가 시험에서 묶은대리 하면요. 계약의 묶은대리를 가리킵니다. 단독행위 묶은대리는 단독행위 묶은대리하고 표현대리는 표현대리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결국 가면 묶은대리는 몇개 있노? 3개 있지. 계약의 묶은대리와 단독행위 묶은대리와 표현대리.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약인데 여러분 아까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다. 근데 누가? 대리인이 누굴 사칭해서?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그러면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추인.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추인. 그치? 그거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계약의 묶은대리에서는 원칙은 무효다. 원칙은 뭐다? 무효다. 무효인데. 그럼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예외 본인은 뭐가 있으면?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 했어? 소급했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의 묶은대리, 협의의 묶은대리에서는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고, 추인. 책임 안 지려면 뭐다 물고? 근데 만약에 추인하면 또, 이 묶은대리는 본인은 화끈하다. 그럼 아예 책임 안 지든지 책임지려면 뭐? 화끈.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여기서는 묶은대에서 막 세부적인 구성이, 구석적인 것보다 큰 거, 큰 거. 그럼 자. 원칙은, 자, 묶은대리는 본인 손에 달렸다. 책임 안 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책임지려면 뭐? 추인. 추인하면 화끈. 소급해서 그 자체. 자, 그러면,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뭐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추인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건 책임 못 지고, 앞으로 한 것만 책임지겠다. 비소급적 추인.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 4개. 자,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고. 자, 그럼 아예 책임지려면 무슨 건? 화건,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 이렇게 되죠, 그지? 근데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원칙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슨 방위? 동의하면은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은 또 추인의 효력 발생할 수 있다. 하고, 그럼 결국 그러면은, 자, 본인이 할수 있는 거는 뭐, 추인권. 추인권도 누구한테 하냐면 양쪽. 상대방한테 하는 게또 대리인. 요거 잘 나온다. 거절. 그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 뭐, 확정적 무효. 추인 거절 양쪽. 지금 됐습니까? 예. 본인이 할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 상대방. 자, 상대방이 할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상대방이 할수 있는 것은 됐습니까? 상대방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냐면 항상 뭘 가지고 잘 내노? 요건. 그럼 상대방이 요 묶은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선의 및 뭐라야? 뭐가? 항상 책임을 묻는 사람은 무슨 것? 그렇지. 선의 및 무과실. 그런 이거 우리가 모르고 묶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권한이 있는 줄 믿고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했을 때할수 있는 거 첫째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요때 이행 청구는 최고적 성격이 있다. 어째고? 약속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 무과실 책임.
여러분 무과실 책임은 무조건 랭킹 안에 들어간다. 아까 법정 대리인이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했을 때 무슨 과실? 무과실. 그렇지? 그거 하고 요 무권 대리인이 약속 못 지켰을 때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지는 건 무과실 책임. 그럼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또 요 대리인 권한이 있으면 있는 줄 믿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할 때는 뭐 없었던 거로 하자. 무슨 권 행사? 철회권 행사. 이러면 철회권 행사는 역시 아까 했죠. 본인이 뭐 해버리면? 정상으로 되어버리면 상대방 철회할 수 없죠. 그래서 상대방도 철회는 본인은 뭐 전에? 추인 전에. 본인도 마찬가지다. 이미 상대방이 철회해버렸다.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추인은 상대방이 뭐 전에? 서로 전에다. 본인은 상대방이 뭐 전에? 상대방은 본인은 뭐 전에? 추인 전에 철회권 행사.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자, 상대방이 요거, 선임이 무과실일 때는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무슨 것? 깨끗. 근데 처음부터, 자, 중요하다! 처음부터 요 사람이 무권 대리인 줄 알았다. 알았을 때는 무슨 방은? 대리인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오케이. 잘 나온다. 근데, 자, 요거, 근데 이제 상대방이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거 있다니. 요 최고권. 최고권. 요거 잘 나온다. 아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 거절 양쪽. 상대방도 철회도 무슨 쪽? 양쪽. 근데 최고는 오직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만 최고. 야, 그럼 최고는 아직까지 미확정적 상태에서 몇 개가 없어야 되냐면 세 개. 모두 없고 추인도 없고 거절도 없고 철회도 없고 상대방 셋 다 없을 때 아니 미확정적 상태에서 상대방이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추인할 거니 거절할 거니 빨리 확답해라 하는 최고권. 최고권은 됐습니까? 중요한 거는 요 최고권은 상대방이 뭘 때도 악일 때도 할 수 있다 하는 거 됐습니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을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악일 때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악일 때도 되는 거 뭐 상대방이 누구에게 본인에게 최고하는 거는 뭐일 때도 된다. 악일 때도 된다. 그거 잘 출제한다. 예? 그래서 자 무권 대리 이런 거 잘 나온다.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추인 거절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뭐 철회 최고. 그럼 요거는 무슨 쪽? 양쪽. 요것도 뭐? 양쪽. 요거는? 한쪽. 상대방이 오직 누구한테만? 본인의. 그래서 요거 대리인이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럼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시스템, 쉬운 거 나온다고. 그 다음, 자, 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추인 거절이죠. 그죠? 원래는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이냐면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고. 본인이 누구한테 하는 게 원칙? 상대방.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되냐면 상대방이 알아야 추인 거절. 그럼 본인이 대리인에게 추인했습니다. 누구에게 추인? 대리인. 그럼 누가 알아야? 상대방. 아니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럼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가 우선한다? 철회가 우선한다 하는 것 끝.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뭐 계약의 무권대리. 뭐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쭉 있죠. 그지? 그런 것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 44페이지에 단독의 무권대리. 여러분, 금방 이거 설명한 거 뭐고? 계약의 무권대리다. 뭐의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근데 여러분 아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경우 아까 무슨 방이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무권 대리인을 뭐 알고 있은 경우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무권 대리인 잘못했죠? 책임져야 되죠? 본인 추임 못 받는 분은 책임져야 책임 안 져도 되는 거 무권 대리인이 무슨 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무슨 갚아? 막 갚아. 그치 이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알고 있은 경우 요거 중요하다. 무슨 방이 알고 있은 경우 무권 대리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 근데 알고 있었는 경우 할 수 있는 거 아까 뭐 상대방이 본인에게 무슨 건
최고권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얘기했습니까? 예. 하고 자, 요게 이제 계약의 묶음들이고 뭐의 묶음들이? 계약의 묶음들이고 자, 그다음에 단독행위 묶음들이 들어갑니다. 무슨 행위? 단독행위 묶음들인데 여러분 어쨌든 뭐 계약의 묶음들이든 단독행위 묶음들이든 일단 묶음들이 하면 뭐부터 출발하노? 무효부터 출발한다. 예? 근데 아까 계약의 묶음들이는 원칙 본인에게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하면은 그렇지 추인 본인 손에 달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어쨌든 단독행위 묶음들인데 첫째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묶음들이 역시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고 요거는 본인 추인 불가하다. 요거 잘 넣는다. 핵심은 요게 핵심이다. 본인 추인 뭐하다? 불가하다. 이거 무슨 말이고? 본인 추인 못한다는 말은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왜? 대리를 허용하면은 본인이 뭐 하면 돼? 본인이 안 시키는데 했다 무효지. 근데 나중에 본인이 뭐 하면 되노? 추인하면 되잖아. 근데 이건 본인 추인도 불가하다는 말은 무슨 예? 아예 대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어떤 게 있냐면 유언유정 가족행위지. 가족행위는 항상 누가 직접?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지. 잘 논다 그거.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거기 그 44페이지 묶음대리인에 대한 의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뭐고 무효고 본인이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말은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본인이 추인해도 여전히 유효 무효 무효. 자 근데 요거 주로 요거 내고 요거 잘 안 된다. 요거는 나오면 어려운 거지. 무슨 방 있는? 있는 단독행위 묶음대리는 원칙은 무효인데 원칙은 무효인데 됐습니까? 본인 추인 가능한 경우 있다. 그럼 이건 어떠냐면 능동대리 여러분 요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유정 이런 거는 항상 본인이 뭐 해야 되고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는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동체, 상추, 해해, 치철인데 취소를 가지고 예를 들자. 뭐를 가지고 예를 든다? 취소.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했습니다. 누구만 취소할 수 있습니까? 본인. 그렇지. 근데 그럼 어쨌든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리인이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뭐 별도 수권행위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요 취소에 관한 유권 무권 능동이지. 취소한다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좋다. 너가 취소하는 거 인정할게.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다시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무권 대리인의 뭐 대리 행위를 넉자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됐습니까? 상대방이 대리권 다투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다투지 않는 경우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냐면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 발생하고 추인 안 하면 효력 발생하지 않고 그럼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계약의 묶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약의 묶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은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이게 자 다시 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묶음이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 무효인데 추인 가능한데 능동 묶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다시 뭐? 묶음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대리권 다투지 않으면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걸 계약의 묶은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자, 수동은, 자, 수동 갑니다. 금방 아까 취소는 능동이고, 수동은, 자, 요 대리인이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동이라노? 수동이라지. 그러면, 예를 들면, 상대방이 본인한테 뭘 줘야 된다고 하니까 본인 문 잠궈놓고 어디 가고 없더란 말이지. 옆집에 무슨 마가 있다? 아줌마. 그치. 요즘은 아줌마 하면 싫어한다, 이게. 그리고 또 요즘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절대로 아줌마 이렇게 함부로 안 한다. 아가씨인데 아줌마 했다가는 죽사발 난다. 그 아가씨 그 다음날 그날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단다,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많다, 요즘 올드미스. 뭐 45 아가씨. 어? 뭐 38, 39 뭐 아가씨 많다. 요 공부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거든. 항상 딱 해갖고 처음에 할 때는 스스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거지. 살피는 거지. 계속 말하면서 하면은 따한다고. 선생님 저 아줌마처럼 보여도 아가씨예요. 그러면 아가씨구나 이렇게 하지. 미리 제가 먼저 아줌마 이렇게 안 한다. 이게. 아줌마 이렇게 했다가는 무슨 사발난다. 죽 사발난다. 선생님 제가 아줌마처럼 보여도 아가씨예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스스로 이야기하게끔 때 기다리는 거지. 하면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알거든. 아니까 미리 선생님 저 아가씨예요.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요. 아무 하다가 보니까 뭐 시간 넘겼다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저는 뭐 살아보니까 굳이 친구들 보니까 해가지고 그죠? 혼자 살면은 뭐 외로움, 같이 살면은 괴로움. 진짜 혼자 살면은 뭐 외로움, 같이 살면은 괴로움. 그래서 그 둘 중에 선택하는 거래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이제 뭐 결혼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나는 괴로움보다는 그래도 외로움이 낫겠다 하면은 뭐다 혼자 사는 게 낫고 그게 선택이라는 거야. 결혼하면은 뭐 괴로움, 혼자 살면은 뭐 외로움. 그렇지? 그렇지. 선택적이야. 둘 중에 한 개 선택해서 하는데 그게 어쨌든 자 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문 잠궈놓고 어디 가고 없다. 옆집에 보니까 뭐가 있다. 아줌마 본인한테 뭘 줘야 되는데 어디 가고 없어요. 아줌마 좀 받아갖고 주세요. 받아갖고 본인한테 전달해 주세요. 주세요. 받아오는 대리 무슨 대리? 수동이지. 수동인데 아줌마 받아갖고 본인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던데 안 받아달랍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았다는 말은 유권 무권. 아줌마 받아갖고 본인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은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본인 시키지도 않은데 안 받아달랍니다. 아줌마 받아갖고 주기만 주면 됩니다. 하니까 무슨 마가? 아줌마는 다른 말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무권 대리인이 동의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이렇게. 수동은 무슨 방의 대리 행위를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그렇지. 상대방의 대리 행위를 무권 대리인이 뭐한 경우 동의한 경우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그렇지. 그걸 계약의 무권 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능동은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 수동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이 대리 행위 하면은 그럼 상대방이 대리 행위를 무권 대리인 동의한 경우 이렇게도 하고 또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의 대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손에 달렸다. 이걸 계약의 무권대리 행위와 뭐 동일하게 취급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렵게 나오면 나오는 거고, 요거는 나온다, 요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고,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 무효고 추인 가능한데, 능동은 일단 무권대리는 대리행위를, 능동, 무권대리는 대리행위를 누가 동의? 상대방. 수동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상대방이 대리행위 하면은 누구 손에 달렸다? 본인.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대리로 들어갑니까? 표현 대리로 들어갑니다. 자, 표현 대리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지금, 자, 요, 지금, 무권대리 두 개 있죠? 협의와 표현대리, 그지? 협의의 무권대리는 계약의 협의의 무권대리와 이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 그 다음에 단독행위 무권대리. 그 다음 표현대리인데, 자, 표현대리도 무권이다. 그럼 무권이니까 원칙 뭐? 무효. 무효부터 시작하는데, 원칙 본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본인이 추인하면 관계없는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도 그러면 여러분 협의에서는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에서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도 무슨 방위? 야 표현대리야 책임져 하면은 본인은 책임진다. 뭐 지기 싫어도 무슨 방위? 뭐죠? 하면 책임진다고. 되겠습니까? 예. 누구 손에 달렸다? 상대방. 그럼 본인 스스로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그게 이제 표현대리인데 됐습니까? 표현. 여러분 125조 표현대리와 126조 표현대리와 129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볼 견 나타날 현 됐습니까? 예. 제가 선을 한 100번 넘게 봤거든. 옛날에 총각 때 시켜주더라고. 여러분, 그죠? 원래는,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좋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또 보면은 싸가지 없는 경우도 많다. 항상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막 순하게 보여도, 가까이 같이 지내보면은 무슨 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싸가지 없거든.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다? 정치인들이 그렇다고.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 굉장히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막 강의하니까 막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주더라고. 가면 이제 옛날에 그 부산에 서면에 그 로타리에 호텔이 있다고 그 호텔이 있는데 대호텔이라는 곳이 옛날에 불렀는데 그 원래 이제 막 조폭들이 많이 있는 그 호텔인데 커피숍은 완전히 선보는 커피숍입니다. 토요일 날 뭐 엄청나게 넓은데 그건 이제 누가 해준다고 막 선생님도 해주고 막 가서 그럼 항상 하루에 토요일 두 탕, 일요일 두 탕 그럼 두 번째는 무조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면 한 시간 툴로 한 시까지 만약에 3시에 딱 첫 번째 하면 4시에 두 번째. 그럼 4시에 두 번째는 무조건 아가씨한테 저는 술 좋아하는데 한잔 하실래요? 하면 좋다고 그러거든. 그럼 이제 하는데. 근데 딱 있잖아요. 딱 하잖아요. 선을 보잖아요. 그럼 딱 있으면 사람은 영장동물이거든. 그 많이 오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남자가 주로 먼저 가잖아요.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지? 근데 딱 오는데 누가 올 것 같은데 딱 문에서 들어오잖아요. 아, 내 자리로 오겠구나. 거의 99.99%. 그럼 이미 오겠구나. 이게 딱 오잖아요. 오겠구나 하고 왔잖아요. 이미 판가름 났다. 몇 조? 0.3초 안에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 뭐 해보고 자시고 뭐고 없다. 그게 사람의 영장동물이라는 거지. 느낌, 촉.
딱 오잖아요. 아, 내 자리에 오겠구나. 걸어오잖아요. 이미 벌써 걸어오는데 이미 벌써 결정났다. 예? 예, 그게. 그, 아, 참 멋있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 아가씨는 또 어떻게 해? 이제 아까 두 번째 만약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 먹는 거 보니까 이놈하고 결혼했다가 인생 멋지겠구나. 종치겠구나. 맨날 뭐, 그때는, 총각 때는 술을 먹어도 안 채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 저는 이게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먹고 뭐 한 걸 좋아하니까, 띵한 걸 좋아하니까, 그냥 먹으니까 아가씨가 보니까 학을 떼는 거지. 예? 예. 해도 이제 뭐 집에 잘 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제 갔다 오잖아요. 그냥 왜 했냐면 이걸 전주문자라고 한다고. 그 대표적인 게 이게 락이잖아, 락. 어? 이거 뭐라고 일러? 어? 뭐라? 그렇지. 요산요수로 읽지. 뭐, 락살라수로 읽으면 안 되지. 이게 뭐, 악, 락, 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조할요. 이럴 때는 뭐, 요산요수, 뭐도 좋고. 가면 이제 오면은 항상 그러거든. 뭐 부모님이, 야, 어떻더노?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선팅해준 사람은 저 주변에 있는 사람이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면, 아이, 뭐, 별로였어요. 그러면은 항상 하는 게 뭐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없다. 뭐가 좋으면은, 산이 좋으면은 물이 없고, 물이 좋으면은 뭐가, 산이 별로고 하니까, 대충 어디 한 군데 뭐, 한 군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으면 뭐 해라? 결혼해라. 어? 그러거든. 그러다가 무슨 떨결에? 얼떨결에 결혼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지? 우리 마누라 들으면 굉장히 열받을 텐데,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그, 제가 생각할 때 저 옛날에 그 뭐 어떤 그 잡지, 매거진 잡지에 보니까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30%밖에 안 됩니다. 70%는 무슨 떡, 저처럼 무슨 떡결에 떨결에 결혼하다 보니까 뭐도 떨고 정도 떨고 해서 아 우리 누구니까 내 식구니까 우리 마누라니까 남편이니까 뭐 해줘야지 잘해. 그러다가 뭐 100년 해로한다고. 저 이렇게 못생겨도 줄에도 서봤습니다. 진짜. 그게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여튼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볼견 나타날 현, 그지? 볼견 나타날 현인데 끝으로 보여지고 끝으로 나타난다고 하고, 그다음 특징이 뭐가 있다? 표상이 있다. 근거가 있다. 예? 자, 표현 대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 상대방. 자, 그럼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다고. 그럼 실질적으로 무권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권한이처럼 나타나고 나타난 데 대한 뭐 표상 근거 책임은 표상 근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누구? 본인. 그래서 무슨 방이? 뭐죠? 하면 본인은 추인을 무슨 절에도 거절해도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이게 표현대리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방이 주장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지고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된다? 추인.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럼 125조 표현대리는 뭐냐면은 자, 상대 본인이 내일 모레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놨다고. 언제? 내일 모레 계약을.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한테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내가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가지고 내가 직접 너하고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내 대신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누구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 수여 되는데 안 하고 무슨 쪽? 해외여행 갔다. 근데 을이 상대방한테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상대방은 누구의 표시를 믿고?
믿고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했다. 근데 본인이 돌아와서 내가 변심해가지고 을에게 무슨 권 수여하냈어? 대리권 수여하냈어. 그건 무권이야. 그래서 책임 못 지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뭐냐면은 그걸 125조 표현대리라는데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 표시의 표현대리를 하는데 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누구한테 합니까? 빨리 본인이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내 대신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 125조는 요 실질적 무슨 행위가 없다? 수권이 여러분 수권 행위가 나오면 무슨 대리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 그지? 그래서 요거는 임의 수권 행위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법정 대리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또는 125조 하면서 법정 어쩌고 저쩌고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면 무조건 OX X 자 유형이 중요하다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뭐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수권 행위가 없다 그 실질적 수권 행위가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럼 자 본인이 반드시 이제 상대방이 표시하는데 요 표시는 상대방은 특정인 또는 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125조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무슨 광고? 신문. 어리란 사람을 나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겁니다. 라고 신문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뭐를 본 상대방이? 신문 광고를 본 상대방이 어를 본인을 뭐로 알고? 대리인으로 알고 대리행위 했다. 근데 실질적 수권 행위는 없다? 몇 조? 125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125조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아까 뭐 우리 앞에 그 있었는데 위임하고 수권 행위하고 또 다르다고 그게 어디에 설명이 있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하는데 괜히 그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거기 33페이지에 있거든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구원 예? 무슨 된 법률관계? 원인된 법률관계와 수권행위는 또 다르다고. 근데 그거 알 필요 없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근데 요 수권행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권행위 없이, 무슨 행위 없이? 형식적으로 위임장만 적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어리 위임장을 적어줬다고. 그 다음에 어리 수권행위 없이 위임장만 적어줬는데, 어리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뭐 주고? 보여주고. 그러면 이건 누굴 통해서 본인이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다.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가 표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장을 적어줬으니까? 위임장. 그런데 그럼 상대방은 위임장을 믿고 대리행위했다? 몇 조? 125조. 그 다음에 꼭 이게 뭐 수권행위 이런 말을 안 써도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본인이 상대방 표시 총총총. 금방 뭐래노? 자, 어리란 사람이 본인의 총대리점, 총연락사무소, 총판매점이라는 명칭을 쓰는 걸 본인이 뭐 하면서 알면서 묵인했다. 근데 상대방은 뭐 어리 사용하는 총총총을 믿고 대리행위했다. 근데 실질적 총총총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몇 조? 125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러면 여러분 125조는 어쨌든 본인이 뭐 이런 대리권 수여 표시 뭐 직접뿐만 아니라 위임장을 적어줬던 안 그러면 총총총 쓰는 걸 알면서 뭐 했다? 묵인. 했다. 이런 경우 몇 조? 125조. 125조는 본인의 행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진짜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조금도 없었다. 예? 근데 126조는 진짜는 있다. 어? 125조하고 126조는 그 뭐니 또 분석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는 기본적 무슨 행위가 있다? 수권 행위 있다. 기본적 요건 진짜 조금 있고 이걸 초과해서 했다고. 왜서 했다? 초과.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다. 그걸 월권행위. 그래서 126조를 월권대리. 월권대리인데 이건 기본적 무슨 행위 있다? 수권행위 있다. 수권행위 있는데 이 기본적 수권행위를 초과해서 했다. 월권행위. 월권행위는 뭐 동종일 필요는 없다. 그럼 동종일 필요는 다른 종류에 있을 때도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거 뭐 가지고 잘렸냐면은 자, 집 등기에 관한 수권 행위가 있다. 등기. 그럼 등기는 공법 행위, 사법 행위.
공법행위지. 왜?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신청하는 거니까. 자, 등기 신청에 대한 수권행위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도 돈이 필요해서 아예 팔아버렸다. 팔고 나서 집값 폭등.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공법행위, 무슨 행위? 공법행위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매매, 매매는 무슨 행위? 사법행위. 해도 126조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선생, 그러면 조금 있고 이걸 초과해서 했다, 초과했다, 그럼 무조건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한계가 어디까지야, 한계. 그게 이제 126조에서는 무슨 방위?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 아까 등기에 관한 대리권 수였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아예 팔아버렸다. 등기필적 인감증명 도장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구나 라고 누가 믿고? 자, 했다. 몇 조? 129조. 6조.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 또 부부 사이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다. 일상가사.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데 그럼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많이 책임진다. 일상가사 범위 내면은 뭐지고? 책임지고. 초과해서 하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상가사. 요거는 법정 대리. 민법 규정에 있다. 뭐 법정 대리. 고 사실혼 부부에서도 적용한다. 부부에도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상가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가지고 다시 뭐 일상가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가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129조 갑니다. 자, 129조는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무슨 권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근데 무슨 방이? 이전처럼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이걸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요 대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본인의 대리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돈 받아갔다고 수금사원으로. 그럼 을을 계속 했고 3년간. 그럼 이번에 4월 8일 해고됐다고. 근데 4월 10일 날 여전히 자기가 해고됐다는 말 안 하고 돈 받아가지고 날라버렸다 이런 많거든. 그럼 상대방이 본인이 와가지고 4월 8일부로 그 사람이 해고됐기 때문에 4월 8일 이후로 그 사람이 지불한 건 내가 인정 못하겠다 하더라도 무슨 방은? 나는 그 사람이 소멸한 걸 모르고 저번 달에도 받아갔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당연히 권한인지를 믿고서 대리행했다. 줬다. 누가 책임져?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그럼 만약에 이 본인이 책임 안 지려고 하면 요 사람 4월 8일에 소멸했을 때 빨리 무슨 빠르게? 종전에 요 대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모든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소멸했다는 걸 알려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125조는 오직 아까 수권행위 하니까 이미 대리만 적용하고 6조와 9조는 이미 법정 다 된다. 법정 다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딱 봐가지고 넘었다 몇 조? 6조. 그렇게 하면 되네요. 되겠습니까? 요거 유형 중요하고 요건은 뭘 가지고 잘 내겠노? 아까 항상 요건은 뭘 가지고 낸댔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누가 행사하노 지금? 그렇지.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가지고 살린다고. 그러면 일단은 요 표현 대리 요건은 입증 책임. 요 잘 나온다. 입증 책임. 무슨 책임? 입증 책임. 그럼 이거 5조야? 6조야? 9조야? 그래서 누가 책임져? 표현 대리 요건은 됐습니까? 누가 입증하느냐 하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입증하고. 됐습니까? 표현대리 요건 125조야? 126조야? 129조야? 그래서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는 요건은 누가 입증하고? 상대방이 입증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자신이 선의 및 요거 요거 두 개 다 지금 요거는 무조건 누가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자, 근데 선의 및 뭐 무과실이 되는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본다는 거지. 그럼 요거는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그렇지.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그렇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누가 입증? 본인이 입증. 입증하면은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 근데 요거는 뭐냐, 어디에서만 그러냐면 125조와 129조만 그렇고 판례가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말이지. 근데 판례는 몇 조? 126조는 몇 조? 126조는 판례가 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 무과실임을 입증. 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잘 나온다.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지? 여러분,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다시 금방 뭐래노? 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어떤 처분행위 했단 말이지. 처분행위 하려면 친족회의 뭐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동의. 근데 만약에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처분행위 했을 때는 요 126조. 아까 권한을 뭐 해서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의 법정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를 들면 친족회의 결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의를 거치지 않고 했을 때는 권한 초과인 거. 월권행위 몇 조? 126조. 몇 조? 6조.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내는데 요런 아까 있죠. 제한능력자 의 법정대리니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결의 없이 친족회의 결의 없이 처분행위 하면은 몇 조? 126조 표현들이 월권대리 126조 표현들이 된다. 그럼 여러분 구조가 이거하고 똑같은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요 조합의 대표. 여러분 대표는 대리인하고 같은 어떤 지위적이 있거든. 조합의 대표, 법인의 대표,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의 대표가 됐습니까?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행위. 구조가 같잖아요 지금. 요거는 친족회의 결의고 요거는 뭐의 결의 없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런 처분행위 하면은 요거는 표현대리가 아니고 요거는 아예 무효. 요거는 아예 뭐고? 무효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요, 저번에 했죠. 104.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여러분 또 아까도 뭐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고 차고 없고 표현대리도 없다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에서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고, 차고 없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요런 거. 되겠습니까? 예. 잘 낸다. 요런 거. 전체적으로.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를 한번 보냐면 47페이지 이걸 보는데.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복대리 하면 권한 있잖아요. 근데 그걸 초과했다 하면 무조건 몇 조? 126조. 넘었다 모르겠다 몇 조? 126조. 5조인데 넘었다 몇 조? 126조. 9조인데 넘었다 뭐? 126조. 126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하면 자꾸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 본인이 있고, 요 무권 대리인이 있다고. 그럼 무권 대리인은 지금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자기가 상속받았다고. 그럼 자기가 무권 대리인이면서 본인, 상속받은 본인의 지위. 상속받은 누구? 본인의 지위. 그럼 자기가 무권 대리인 사람은 같죠? 책임질 수 있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됐죠? 그럼 당연히 뭐 져야지? 책임져야지. 본인의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거, 추인을 거절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당연히 뭐? 추인. 하여야 한다. 어? 요거 잘 넣는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누가 상속받았습니까? 무권 대리인이 본인 상속받았다.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뭐 된다? 위배. 즉 상속인은 본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됐습니까? 상속인 언제나 계약 내용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이행할 필요 없고, 철회 안 하면은 자기가 뭐 해야지? 추인해서 이행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하고